이번 시간에는 알프레드 기초기타 교본 2권의 7족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코드 반주와 함께 치는 베이스 솔로. 이 페이지의 주제인데요. 일단 예제 악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악보를 잘 보시면 기둥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음표들이 있고 기둥이 위로 올라간 음표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의 악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자, 이거는 다시 악보를 그리면 지금 화면에 나타난 악보처럼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악보를 하나로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악보를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래 파트를 먼저 보시면 점 2분 음표만 계속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래서 음표가 계속 세 박자가 유지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 파트 악보를 보시면 첫 번째 박에는 항상 쉼표가 있죠. 하나 둘 이런 형태가 되죠. 자, 두 개를 같이 연주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따로따로 연주했을 때랑 이제 같이 연주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위쪽 파트, 기둥이 위로 올라간 파트에서 두 번째 마디 첫 박자에 쉼표가 있잖아요. 그 쉼표는 굳이 소리를 안 내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둥이 위로 올라갔을 때 쉼표에서는 쉼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하고 이렇게 쉼표를 해줘야 되는데 연주상으로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기둥이 위로 올라가는 표들의 쉼표는 너무 억지로 소리를 안 나게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다시 이제 기둥이 아래로 내려간 악보에서 처음에 미가 나오죠. 미 치고 코드, 그 다음에 도가 나올 때두 번째만 됐어. 미는 손가락을 힘을 빼줘서 소리가 멈추게 해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을 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베이스 음들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미 다음에 도를 칠 때는 미를 떼고 도를 치고 이런 식이 되겠죠. 미를 떼고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습곡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나를 봐요입니다.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악보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악보가 교재에는 그려져 있죠. 네, 이거를 파트를 나눠서 그리면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밑에 파트를 보시면 2분 음표, 4분 음표, 2분 음표, 4분 음표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가 두 박자니까 둘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도를 하나, 둘 하고 셋할때 손을 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가 소리가 나야 되니까 하나, 둘, 셋, 그다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코드 치는 부분은 첫 번째 마디랑 두 번째 마디 다 따로 치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쉼표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을 멈춰줘야 되겠지만 같이 악보를 그려놨을 경우에는 기둥이 올라간 악보에서 쉼표를 억지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연주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치려고 하시면 악보에 그려놓은 대로 연주하시기가 힘드시니까요. 처음에 천천히 보시면서 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은 도 다음에 코드 칠때이도 손가락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박자에 코드가 나오죠. 도하고 코드 칠 때까지 도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죠. 셋할때 그때 도를 떼시면 돼요. 셋. 그 다음 마디도 미를 치고 코드 칠 때까지 누르고 있다가 파를 칠때 코드와 위를 같이 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봐왔던 악보 형태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악보를 보셔야지 될 겁니다. 그 다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마지막 줄두 번째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자, 마지막 줄두 번째 마디 보시면 D7 코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악보를 보시면 파샵, 라가 나옵니다. 그럼 파샵은 4번 손가락, 라는 2번 손가락으로 누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 이게 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런 걸 연습할 때 손이 잘안 벌어져서 소리가 잘안 났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새끼손가락이 요 4번 손가락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옆에 줄을 건드려서 라 소리도 제대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벌 연습을 하나, 둘, 셋. 자, 이 연습을 꼭 하시고요. 두 가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잘안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연습을 해보시고 또 2번 손가락 대신에 라를 1번 손가락으로 바꿔서 누르는 연습 해보시기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때는 1번 도로 손이 바뀔 때 너무 빨리 떼시면 하나, 둘할때 음이 끊기니까 손을 빨리 잽싸게 충분히 누르고 있다가 잽싸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7 코드 나오는 부분 보시면 파, 솔, 레죠. 이것도 파는 3번 손가락, 레는 4번 손가락. 이것도 잘못하면 중간에 껴있는 솔을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손가락 마디를 잘 구부려서 세 개의 음이 다 고르게 날수 있도록 움직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두 마디 보시면 미솔도를 먼저 치시고 손가락을 누그린 상태에서 솔, 그 다음에 미, 마지막에 도 누를 때도 앞에 있던 미하고 도를 계속 누르셔야 됩니다. 마지막 솔, 미, 도에서는 액센트 표시가 있으니까 좀 강하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